여기로 들어가야 되나? 여기로 들어가야 되네. 여기. 아마 지하실에 영안실이랑 다 있는 것 같긴 한데 화장도 했다고 하니까. 조용히 조심히 촬영하겠습니다. 1층부터 돌아볼게요. 충전기 꽂아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저 도와주신 분 사람인가요? 손이 많이 차갑던데. 야, 여기서도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냐? 확실히 내가 들리는 소리가, 듣는 소리가 귀신 소리가 맞긴 맞구나.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체크하겠습니다. 허, 존나 무섭다 진짜. 그 집은 야, 아니 뭐야 여기. 와, 등불 봐라. 뒤에 있어. 어휴, 느낌이야. 등골이 너무 간담이 서늘하다, 간담이. 불빛이 너무 작으니까 나도 힘든다. 야, 뭐고 이거? 옆에. 품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요, 제 소견만 말씀드릴게요. 90년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병원을 한번 와본 적 있어요. 저도 시골 출신이잖아요. 엄마가 돈가스 사준다 그래가지고 포경수술하고 왔거든요. 이런 느낌이야. 잊지 못하지. 유통기한이 있나요? 유통기한이 있어? 90년 6월 30일까지. 아, 제조년도가 90년 6월 30일 날. 아, 잠깐만. 보여줄게. 야, 대박인데? 90년이면 내가 없을 때잖아. 저는 여기서 귀신 보면, 아, 수술실이 여기 있네? 1층에 수술실이 있어요. 아니, 밝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거 보고, 머리 아픈 사람보다는 좀 되게 민감한 사람 복통이 오거나 아니면은 어지러울 거예요. 그리고 춥고. 내가 그래. 저희가 수술실이구나. 저희가 수술실이야. 존나 쎄. 어쩐지 뒤에가 존나 쎈 수술실이었어. 일단은 여기로 가보자. 바람도 한장한 벽을 고요합니다. 정말로 많이 고요해요. 와, 진료부. 진료 사물량 다 있네. 저 꼬부랑 글씨 읽을 줄 몰라요. 아, 요정 눈 소리가 왜 들리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불을 세게 못 켜는 이유를 알겠죠? 저 사람들이 만약에 저쪽 창문으로 봤으면, 아, 여기도 수술실이네. 여기 수술실이었던 것 같아. 진짜 신? 진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돌아서 돌아서 1991년 6월이에요. 1991년 6월. 일단은 수술실로 갑시다. 수술실로. 그리고 2층, 3층을 전부 해봅시다. 이거 무슨 여기서 생체 실험했다고 그래도 진짜 이거 생체 실험실이라고 이렇게 어그로끌어도 대박이겠네 그냥. 와, 우와, 저거 뭐야? 어이, 뭐야? 꽁. 꽁아, 나 돈 좀 꽁 줘. 꽁 줘. 일단 가보자. 수의실 한번 들어가보자. 아, 여기 층수가 있네요. 1층 물리치료실, 3층 피부과. 수술실이 다 1층에 있어요. 아, 여기서 화장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여기 지하가 침수됐어요. 보통 화장이랑 이런 거 했다고 그러면은 지하겠죠? 아이씨. 아, 수술실 저기 느낌 진짜 안 좋네. 아, 차트 기록이요. 형님들 그게 아니라요. 이거 저건 보나 마나요. 그 시절 때는 진짜 의사들만 알아들 볼 수 있는 뽀글한 글씨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몰라요. 자, 1층, 어우, 역겨워, 씨. 왜 이렇게 폭통이 이러는지? 보자. 자, 수술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오줌 싸고 올 거야. 아, 여기 찌르면 진짜 나올 것 같아. 여기가 수술실이었던 것 같아요. 수술실이라고 적혀있죠. 어디지? 아닌데? 수술실이 맞나? 이거 판넬만 여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근데 1층에 수술이 있긴 있었어요. 맞아요. 여기가 수술 맞나? 아, 안쪽이 겁나 깨끗해. 더 무서워. 가서 흘리는 거 아니겠지? 들어가 볼까요? 존나 무섭다. 아, 내 1층에서 이렇게 머뭇거려도 되니? 실화냐 이거? 어? 여자 목소리 들린다. 아니, 행인 아니에요. 지금 지나간 사람도 없어요. 발소리를 잘 들으세요.
내 목소리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고? 근데 여기 안쪽에서 여자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전에.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그리고 차 지나고 나서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지금. 아 근데 왜 자꾸 귀신은 여자밖에 없냐? 아 나 너무 무섭다. 담배도 피워야겠다. 아 씨발 폈는데. 와 저거 머리카락인 줄 알았어. 전선이구나 구리 전선. 누가 주사 맞았나봐. 아이씨 잠깐만 여기 와서 누구 주사 맞았나봐.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야. 불뽕.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뭐예요 저게. 이거 수술실이고. 야, 신장 멎는다. 야, 어, 잠깐만. 어, 뭐야? 누구요? 누구 있어? 움직였어. 안쪽에서 동물인가? 동물인가? 저 혹시 여기 노숙자면 안 돼요. 지네는 없, 여긴 노숙자 없겠지? 웬 여자 구두가 여기 있어? 아, 일자. 아, 등 대기, 대, 아우, 내 뒤 엄청 차갑다. 어, 아, 뭐야, 이 실로폰 있네? 뭐고? 어, 뭐야. 아, 여기 애기 방이었나? 아, 여기도 입구가 있네요. 막대기가 없어, 막대기가. 아 여기가 여기 잘 모르겠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 기운이 되게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어지러워요 제가. 그렇다고 뭐 여기 뭐 귀신이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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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가 죽은 거니? 아니면. 애기야. 아니, 한번 불러볼게요. 만약에 애기면 나타나지 않을까? 대답하느라고? 어? 만약에 진짜 귀신이 있으면. 아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흉가 방송이지. 수의실 한번 일단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가고. 뭐 중요한 거 없나? 해군사 하나. 잠깐 보고. 탬버린. 열쇠. 부채. 아, 스노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지금 여기 안쪽에서 소리 나는데 손 아무것도 못쓸수안 되잖아. 근데 여기는 무슨 실이야? 여기서 살았던 건가? 의자 돌아가지 마. 돌아가면 오줌 쌀 거야. 의자에다가. 근데 여기 수술실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수술실 맞아? 원장실 아니야? 왜 자꾸 여자 웃는 소리가 들리지? 아까 전에 들어갔던 데가 수술실 같아. 심장 멈추는 줄 알았다. 저거 뭐야? 여기서 누구 움직였었는데? 누가 시계를 움직였는데? 잠깐만. 시계를 움직였구나. 여기가 수술실인가? 이쪽 안쪽이? Can you speak English? Do remember part of the Langsir Somni Collage 1965. 여기가 원장실 아니에요? 원장실인가요? 1층은? 뭔 소리가 들리냐?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굉장히.
일단은 가장 제가 지나왔던 중에서 응습한 데가 이쪽이에요. 여기는 모르겠어. 여기는 아니고 가장 응습했던 데가 저쪽이에요. 저쪽. 그리고 이쪽은 한번 들어가 봐야겠는데. 저쪽 방. 담에 담에 펴야 되는데. 아이씨. 여긴 뒷길이네, 뒷길. 아우, 어지러워. 여기가 수술실인가? 여긴 간판 놔두는 데 같은데? 아, 화장실. 존나 무서워. 뭐야, 이거. 이거 뭐 별거 없으니까 패스. 수술실이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안쪽인가? 왜 자꾸 여자 우는 소리가 들리지? 이거 내 귀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들려요? 아, 존나 멀리서 꽥꽥꽥 이래. 그래, 2층 한번 올라가 보자. 이동을 한다, 이동을 해. 여기가 수술실인데 방이 왜 있는 거야? 여기 수술실을 폐쇄시켰나? 수술실에서 살아? 뭔가 굉장히 찝찝하지 않을까? 아니 형님, 아이씨 여기 뭐 서 있다. 잠깐만, 아 서 있었는데. 이게 무슨 치과용이에요? 입 보려고 이게 내 몸체보다 더 큰 거를 비효율적 아니에요? 수술실이었던 거, 수술실에서 여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형님, 죄송한데 타이 발음 좀 하지 말아주세요. 예.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모실 수 있으니까. 물론 저만 넘어간다고 그랬지, 태구님이 넘어간다는 소리는 아니세요. 기계가 갖다 놓은 게 아니라요, 그 천장이 붙어 있어요, 형님. 예, 천장이 있네. 예, 여기 수술실 맞는 것 같아요, 형님들. 예. 그리고 저는, 오이 씨발, 깜짝이야! 사람이 잘했잖아. 이런데 조심해야 돼, 이런데.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2층에도 뭔가가 있겠죠? 아, 자꾸 여자 소리가 들리는데 멀리서 들리는 건지 2층에서 들리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2층 올라가 볼게요. 야, 존나 무섭다 진짜. 거짓말이라 불을 다 켜고 돌아다니고. 어? 불을 다 켜고 가고 싶은데 불을 켤 수가 없어.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네요, 여러분들. 올라왔습니다. 2층부터 씨발 2층이 너무 무서워. 와, 어메. 어디부터? 2층이 수술실인가? 존나 무서워. 잠깐만. 오, 형님 잠깐만요. 2층이 너무 무서워. 야, 진짜 2층이 너무 무서워. 형님 잘 안 보이시니까 잘 보이게끔 형님께 조용하게. 오메? 우와! 어디서 난 소리야? 여기 근처도 아닌 것 같은데? 3층인가? 저 나오라고요? 아, 깜짝이야. 불 꺼야 되나? 뇨. 아, 고양인가? 어, 너 쉬어, 좋아, 쉬어. 심장 마비. 아, 알겠습니다. 진정하겠습니다. 진정하겠습니다. 아, 컴퓨터, 아, 카메라 천천히 돌릴게요. 근데 무서워서 휙휙 돌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줘. 아, 여기 돌지도 않았어. 잠깐 이거 담고 가야지. 담고 가야지. 아, 저기 느낌 별로네. 와, 거울에 깨진 거구나. 어, 거울 사람 서 있는 줄 알았네.
누구? 누구가 있었네요, 여기. 또 누가 지냈던 것 같아. 1999년 4월 12일 건데, 연도 보여드릴까요? 이걸 안 하면 카메라에 들리는 거 좀 소리가 들려서, 뭐 좀 할게요. 터치가 안 되네. 99년 비상구 여기 나가는 길인가? 어! 나가는 입구구나. 어! 여기 뭐가 보이지 왜? 뭐야? 여기 별거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 안 들어갈게요. 패스. 저쪽으로 쭉 가봅시다. 소리가 보통 중첩되면서 들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2층이 수술실이었나 보네. 수술복 있네. 그죠? 여기 귀신 있다. 확실해. 야, 진짜 있다, 여기. 진짜 있어. 내가 이렇게 확신한 적이 별로 없는데, 여기 진짜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보통 헛거 볼 때는 빛을 움직이다 보니까 빛을 이렇게 볼 때가 많거든요. 여기 가생이 부분에. 근데 아까 전에 분명 여기 고정이었잖아. 고정샷인데 여기. 소리 잘 들으세요. 소리 들리면 바로 얘기해줘. 승우 조금 이따 갈게요, 형님. 내가 일단 한번 다 담고. 어? 순서가 있는 거야, 순서. 다 담고 갈게요, 다 담고.
2층이 수술실인가? 그런 것 같은데. 2층에도 수술실 같은 게 하나 더 있네요. 오며. 아멘. 존나 깜짝 놀랐습니다. 쿵소리. 조금 더 가볼게요. 형님들. 역시 알아볼 수가 없어요. 뭐지 이거? 여기 좀 빼줄게요. 하나, 둘, 셋. 좀 더 가봅시다, 여기. 의사가운이 여기 있고, 의사가운이 양쪽에 있고,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게? 야, 소주병 진짜 옛날 거다. 방안에 먼지가 없네요. 누가 일부러 여기다 갖다 놓은 것처럼. 아니, 근데 죄송해요. 왜 튕기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고화질, 고화질.
지금 버퍼 없이 깨끗합니다, 형님들. 고화질로 바꾸셔도 됩니다. 고화질로 바꾸세요. 노이즈 빼드릴게요. 야, 저기 봤었죠? 어? 발소리? 다시. 자꾸 제가 듣기에는 속닥속닥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다 끊겨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할 또 물렁아. 물렁아. 여기서 왜 소리가 들려? 물렁아. 아직도 올라가 볼게요. 창문 쪽에 불빛 비추면 좀 그러니까. 누가 여기다 태극을 생겨놓고 갔네. 이거 원장실인가? 이거 원장실이야? 저기 문 열려있네. 아, 여기 좀. 일단 이쪽부터 가볼게요. 와, 여기서는 소리를 못 지르겠어. 어디서라도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아, 이제 좀 적응이 되네. 이제 이 음기에 맞게끔 적응이 돼. 아, 열려봐 좀. 좀 편하네 이제. 담배가 옛날 것 같아요. 저도 봤는데 그게 안 붙어 있어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경고 그림.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 거면은 제가 좀 어그로 좀 끌어보려고 했는데 최근 거는 아니네요. 여기 수놓으면 엄청 잡힐 것 같기도 하죠. 아직까지는 뭐 이상한 현상은 없고. 바깥쪽에 불빛이 나가면 안 되니까 좀 내렸다고 할게요. 저기가 원장실인가요? 아, 형님들 저희는 업부터 한 번만 눌러주시고, 저희는 막, 공포 특집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카메라에 있는 사실 그대로 담기를 원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특이한 현상을 잡아내고 전국의 심령 스팟을 전부 다 카메라에다 담아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죠. 86년 9월 86년 야 86년 잠깐만. 오메 87년 아이고 86년 아, 이 병원 계속 많죠. 계속 엄청 많아요. 지금 몇 시죠? 2시 45분. 아, 자꾸 화장실 보니까 화장실. 문이 자동 문이야. 아, 눈뽕 좀 해드릴게요.
특실 물리치료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최대한. 어차피 나갈 때도 한 번씩 다 천천히 또 보여드릴 거니까. 이게 물리치료실 같아요. 불빛이 창문 쪽으로 나가면 안 돼서 최대한 조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반지 케이스? 오, 대박. 없네. 오, 씨발. 제가 여기 건물 쪽이어서 잠깐만. 다시. 원장님이셨나? 110볼트네요. 110볼트. 그죠? 와, 쟤 사진을 누군가 찾아서 꺼내놓은 것 같아. 누구 있니? 있으면 쿵 한번 쳐봐. 혼자 있니? 혼자 있으면 툭 한번 쳐봐. 그럼 여러 명이 있니? 여러 명이 있으면 툭 한번 쳐봐. 없나 보네. 뽀록이니? 뽀록으로 났단 소리니? 형님들 발 갖다 찰 거면 모두를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집에서 그냥 난캠이나 하지. 귀신이 왜 웃습니까? 칠한다고 치면 무당이지.
기억을 해놨네. 씨. 지우지지가 않아. 응, 학교. 응. 와, 씨발, 여기 끄떡방이야? 끄떡방 치고는 별거 없네. 끝에 방식은 진짜 별거 없어요. 여기는 동물도 없어요. 와, 씨, 오줌 싸겄다, 이거. 느낌 좋다, 좋은데, 진짜. 한 번 더, 한 층 더 올라가 봅시다. 한층 더. 한층만 더. 여기가 원장실이죠? 저기 보이네. 저기. 더 올라가 볼게요. 하, 이 느낌 정말 안 좋네. 아, 여기 옥상이구나. 옥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기 뭐 하면 될까? 제가 이거 화면을 보면서 가게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하지만 이게 식당 자리였네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손이 없습니다. 소리가 들리네. 뭐야? 멀리서 이 소리가 들리네. 왜 그래 그러지? 멀리서 안 들리면 어쩔 수 없고요. 들리는 부분만 이 말씀드리는 부분. 들렸다고 해서 오를 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핸드폰은 노트5입니다. 스노우 촬영 핸드폰은 노트5입니다.
최강의 공포를 느껴보고 싶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바닥을 제가 좀 봐야 돼서 후레쉬 좀 내릴게요. 아니, 이식 때문에 사진 찍히는 게 아니라 얼굴이 뜹니다. 얼굴이 이제 스티커. 이거 원래 사진 찍는 어플이에요. 사진 찍는 어플. 사진 찍는 어플인데 얼굴이 인식합니다. 그저 뭐 별다른 건 없네요. 아, 이게 왜 자꾸 센서를 못 잡지? 좀 멀리 떨어뜨릴게요. 아직까지는 찍히진 않았습니다. 아, 제 거 소리예요. 딱딱. 이거 가로로 하면 안 됩니까? 아이고, 존나 불편해 죽겠네. 천천히 움직여, 천천히. 천천히. 아, 존나 무서운데, 진짜. 화면으로 보는 여러분들도 무서운데. 화면 안 보면 나도 무서워. 와, 이거 어두운 데서 나 왜 이러고 있지, 진짜? 정신이 이제 드네. 어? 이제 3층은 뭐 별거 없었네요. 한대나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봅시다. 이거 내 소리. 아니요. 이거 얼굴 인식하면 이거 스마일 없어집니다, 형님들. 그래서 지금 뛰어놓은 거예요, 얼굴 인식. 뜸이 없으십니다. 형님 인식했어요? 없어졌어요? 어, 발 무거워. 형님 인식했어요? 어, 인식하니까 지금 그 카메라 지금 난리. 뒤로. 오, 깜짝이야. 덩크. 형님들 저 오줌 싸세요. 아니, 오줌 싸면 안 되지. 어? 뭔 소리 이거? 남자 목소리? 콩소리? 남자 소리? 스티커 크기는 얼굴 크기입니다. 원근감을 좀 생각해 주세요. 만약에 얼굴이 비쳤으면은 조금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 얼굴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형님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 그림으로 해볼게요. 근데 여기 없어졌네요. 갑자기 나오다가 안 나왔어. 오메, 뭐니 이거? 또 노이즈 뜨네.
어메. 어메 어메 어메. 너 이제 뜨지 마. 애기 달래듯이 그래. 너 이제 뜨지 마이. 이거 보세요. 예수 그림 안 뜨죠? 사람 얼굴인데도. 이 정도로 인식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얼굴 옆에 사람 얼굴 하나 붙어있네요. 씨발 존나 개소름인데 잠깐만. 여기도 보이세요? 예수 얼굴 옆에 사람 물렁아 붙어있는 거? 보이세요? 아 개소름인데 진짜. 남잔디 입술까지 잘 보인다. 개소름이네. 소리. 만 얘 누구나. 얘 누구야? 누구야? 어머 왜 그래? 카메라 왜 그래? 카메라 왜 그래? 얘 얼굴도. 아 제가 팔 아파. 근데 잠시만요. 캠코더 들고 있는 왼손이 빠질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보기 쉽게 설정 다시 해드릴게요. 예술 얼굴도 안 뜹니다. 확실히죠? 아 링처럼 뜨냐 왜? 아 드륵 소리는 카메라입니다. 잠깐 가볼게요. 왜 안 잡아 또? 아 무거워. 잡아라 빨리. 지금 캠코더가 못 잡는 게 캠코더가 왜? 아니 캠코더가 왜 못 잡아? 그래. 왜 이래? 빵? 빵? 없어요? 어? 아 감사합니다. 야, 아 이거 저번에 그때 현상이랑 똑같은데. 야 너희 좀 빨리 풀어봐. 그때 현상이랑 똑같은데. 형님들 잠시만. 뭐야? 먹어. 씨발 점점 다 오는. 아이고 야. 뭐야? 뭐? 어이. 바로 앞에. 야. 여기 아니지. 뭐야? 예스. 그래.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머매, 또 왜 이런다냐, 이거? 그렇죠, 건빵이 미래죠. 어이구, 우리 애기, 울지 마, 그래. 좀 빼줘. 야, 좀 빠져봐. 아, 네, 그래. 형님들 진짜 제 얼굴도 인식을 안 해요. 그리고 캠코더 앞에다가 갖다 대고 있는 거여서,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좀 뭔가 뭐라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좋게 봅시다. 참고 서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이, 설마 그 스노우가 귀신을 찍으면 안 되죠. 저 핸드폰 고장 안 났는데요. 배터리가 15%밖에 없대요, 형님들. 스노우 여기까지. 저 형님들을 사랑합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실루폰 방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근데 잠깐 실루폰 방만 15%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실루폰 방만. 좋아요. 실루폰 방만. 빛이 밝으니까 좀 그나마 괜찮다. 여기는 스노우 잠깐 낄게요. 커피라도 한 잔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추천 좀 잡아줘. 캠코더? 추천 좀 잡아줘. 이거 원래 있었나? 어? 어디야? 뭐가 잡혔는데? 지금 없어졌는데 어디서 잡혔어요? 나 지금 이거 못 봐서. 다시. 어? 고정석이요? 없죠? 지금 없어졌죠? 없어졌죠? 이동하겠습니다. 어디로 간 거야? 얘 크기가 애기 크기인데? 키가? 이거 조심해야 돼.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키가 애기 크긴데? 이거 인식하려나? 인식 안 하네요, 형님들. 다시. 인식 하나 볼게요. 한번 인식하면 없어집니다. 어? 뭐야? 존나 무서워. 야, 이거 좀 빼봐. 왜 그래, 또? 인식 안 하는데요, 형님들?
천장? 어? 어디야? 형 뭐야? 어디서 잡힌 거야? 평소에 폰 이러면 어떻게 씁니까 형님들? 잠깐만요. 어디서 잡힌 거야? 다시 어디서 잡혔지? 아 터치 좀 대라. 어디서 잡힌 거야? 어디서 잡힌 거죠? 밑에서 잡힌 것 같은데? 확실히 애기인데 애기? 좀 밑에서 잡혔죠?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와 이게 되게 오! 높이를 낮게 그래 내가 좀 쭈그려 앉을게. 몇 살이니? 너보다 많아 이 새끼야 이러는 거 아니야? 확실히 얘가 뭘 찍으면 그러더라고. 뭔가를 찍으면 이래 카메라가. 뭘 숨기고 싶은 거야? 얘기해봐. 뭘 숨기고 싶은 거야? 너 이 새끼 어디 오빠한테 잡히면 실로폰 불태워버린다. 어 알겠지? 이 협박 좀 하자. 어? 어, 야, 여기서 뭐 봤어? 아닌가? 없어졌어. 어, 발 앞에 있는데? 어? 됐어요. 켜졌어요. 켜졌어. 켜졌어. 아니 안쪽에서 계속 켜졌는데 터지는 거야. 켜지고 터지고 켜지고 터지고. 나오니까 되네. 나오니까. 아 나 소름 돋는다 진짜. 저기 안쪽에서 계속 있어. 나 혼자 방송하고 있었어. 나 혼자 방송. 어? 이건 방송 터진지 안 터진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혼자 방송하고 있었어. 아니 방송이 안 켜져요. 여기 안쪽 들어가면 터지더라고. 안 켜져 안 켜져. 계속 스타트하면 라이브가 뜨거든요. 라이브가 뜨는데 한참 있다가 또 터져. 또 켜놓고 여러분들 들려야 하는데 라이브가 또 떠. 그게 또 터져. 나오니까 방송이 켜지네요.